자, 그래서 재우 성취도 평가 두 번째야. 오케이. 그래서 You are happy. we're happy. 그래서 Are you happy?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행복하면 Yes, I am happy. yes, I am happy. 행복하지 않으면 No, I'm not happy. no, I'm not happy. 자, 문장의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묻고 답하기였어.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you are happy, are you happy? I am not happy. 얘들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비동사. 비동사고요. 비동사를 쓴 이유는 happy의 뜻이 행복함. 행복한이란 어떤 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행복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죠. 네. 행복한을 행복한 어떤을 어떻다 하려니까 어떤 시 앞에 뭘 써야 된다? Or happy. 어떤 시 앞에 뭘 쓴다 그래서 비동사. 비동사를 쓰면 어떤 행복한 어떻다 행복하다가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누가다를 만들고요. 묻는 말할 때는 이 녀석이 앞으로 나가서 are you 하면 묻는 말이 되고요. 아니다라고 할 때는 비동사 뒤에 얘도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not을 넣어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한다. I like. 오케이, 이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하다시 중에 두. 하다시 중에 주두죠. 그 이유는 like의 뜻이 뭐기 때문에 좋아. 좋아하다라는 하다시니까 누가 내가 뭐한다 좋아한다 누가다를 이렇게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있고 그 중에서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두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Do you like?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Do you? Are you가 아니고 Do you? 그 다음에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던 to가 not하고 합쳐지면 don't가 되고 don't like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 그다음 그녀가 원한다. She want. She wants. 그렇지. She wants.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고? 하다시. 하다시고 그 중에서 더즈요. 더즈죠. 그럼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더즈 she want. 그건 묻는 말이고요.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려면 she wants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때뭘 집어넣어야 돼요? 수고했어. 15 복습 잘해오세요. She don't. She 예, 안녕하세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더즈가 들어있죠. 그러면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뭘까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다. Can you swim? Can you swim? 하면 물음표 붙이고 싶은데 선생님은? You can swim. You can swim. 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줘야 될것 같고. 누가 다고요? 누가 답니다. 왜 캔이 앞으로 나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You can swim. 그러면 이번에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달라졌죠? 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식. 양념식 can, will 같은 게 사용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넌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Can you swim? 이때 양념식 can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너 앞으로 와서 Can you swim?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수영할 수 있으면 Yes, I can swim. Yes, I can swim. 아니야, 난 수영 못해 하고 싶으면 No, I can't swim. No, I can't swim.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는 옷을 차려 입는다. He gets dressed. He gets dress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좀 더. 그렇죠. 여기에
더즈가 숨어 있어서 끝에 S가 붙어 있죠. 그러면 그는 옷을 차려 입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get dressed? Does he get dressed?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옷을 차려 입으면 Yes, he get dressed. He get은 선생님이 본 적이 없고요. He gets dressed. 여기 똑같은 거 방금 했는데요. 그는 옷을 차려 입는다. He gets dressed. He gets dressed. 여기 똑같은 거 있지 않나요? 근데 왜 he gets dressed겠어요? He gets dressed겠죠. 근데 does he get dressed라고 물어봤는데 옷을 차려입지 않는다면 No. He doesn't get dressed. 뭐라고? No. He doesn't get dressed.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으니까 does not이 doesn't 되겠죠. 그리고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s가 사라졌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이 먹는다. They ea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주요 does 아니 do요. 오케이, 여기에 he, she, it, 이 뭐뭐를 한다 할 때는 does가 들어있다 했죠. 여기는 he죠. 하지만 이건 they야.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먹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Do they eat? 라고 물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그들이 먹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그들이 먹는다 라는 표현 안에다가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not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그들은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They not eat. 그는 차려입는다? He gets dresse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Does. 하나씩 중에 does. 그럼 그는 옷을 차려입지 않는다? He doesn't get dressed. 그럼 그들이 먹는다? They eat. 그들이 먹지 않는다? Doesn't. 아니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 재우야? 그 그럼 그들이 먹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Do they 뭐라고? Do they don't. 잘 봐봐 여기에 그는 옷을 차려입는다? He gets dressed. 그는 옷을 차려입지 않는다? He doesn't get dressed. 여기 있던 does하고 not이 합쳐져서 doesn't get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그들이 먹는다. They eat. 그럼 여기다가 not 넣고 싶으면 여기 속에 들어있던 do하고 not하고 합쳐서 don't 만들고 don't eat 하면 먹지 않는다 될 거 아니야. 어? 오케이. 너는 먹고 있는 중이다. 뭐라고? You eat. 이렇게? 너는 먹는 중이다요? Eating의 뜻이 뭐야? Eat의 뜻은 뭐야? 먹다. 그럼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고 선생님 그러디? 네 가지. 아, to eat이야 이게? 네 가지 뜻이다 되게? 하다시에 ing도 하다시 앞에 to를 붙일 수도 있고 하다시 끝에 ing를 붙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선생님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그래서 무슨 뜻이 될 수 있대요? 다음번에 기억하세요. 너 벌써 세 번째나 듣는 거야 이거. 먹는 것 또는 먹는 중인. 그러면 너는 먹는 중이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여기에 eating은 이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될 걸까? 먹는 중. 그럼 먹는 중인이라는 이 뜻이 되었을 때 얘는 먹다니까 하다시지만 얘는 먹는 중인이란 뜻이니까 더 이상 하다시가 아니겠지. 그럼 먹는 중인이란 말은 무슨 시야? 어떤 사람들? 먹는 중인 사람들, 이거 어떤 시네, 어떤 시.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먹는 중이니야, 먹는 중이 먹는 중이다야. 먹는 중이다. 그럼 어떤이 뭐로 바뀌어야 돼? 어떤. 응? 어떤이 어떻다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떤이 어떻다 되고 싶으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하다. 혹시 이거 기억나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너는 행복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더라? 해피의 뜻이 뭐야? 행복하.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지금 어떤이 뭐 되고 싶으니까 어떻다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아까도 설명했어. 어떤이 어떻다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라고 그랬잖아. 그럼 너는 먹는 중이다가 you eating 이겠냐? 너는 먹는 중이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You are eating. You are eating.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뭔 you eating이야, you eating은. 어? 그러면 너는 먹는 중이다가 영어로 뭔데? You are eating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그러면 너는 먹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뭘까? Are you eating? Are you eating? 하면 되겠지. 그럼 너는 먹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행복하니? 그랬더니 어 그래 나는 행복해 이럴 수도 있고 아니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럴 수도 있었잖아. 너는 행복하니가 뭐였더라? 뭘 해? 너는 행복하니까 you are happy야? Are you happy? 이게 are you happy였지 그치?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 하다시. 아 이게 하다시구나. 비동사. 응? Are you happy 했는데 어 행복하면 뭐라고 대답했어? Yes, I am happy. 너 행복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더라? No, I'm not happy. 이랬지. 네. 그치. 그러면 여기에 그들은 먹는 중이다. You are eating. 아 참 너는 먹는 중이다. You are eating. 너는 먹는 중이니? Are you eating? 그럼 너는 먹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너는 먹는 중이다 라는 말을 너는 먹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너는 먹는 중이다 라는 표현인 You are eating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 You're not eating 하면 될 거 아니야. 무슨 don't 왜 넣어 왜 넣어 거기에서 don't가 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 여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니까 you are eating, are you eating, you are not eating. 오케이 그럼 그들은 먹는 중이다. 생각 좀 하고 대답하세요. 그들이 먹는 중이래. 누가 그들이 뭐한다 먹는 중이다. 그들은 먹는 중이다 하고 너는 먹는 중이다 하고 뭐 뭐만 달라졌어? 여기는 그들이고 여기는 너네 그치? 네. 응? 나머지 먹는 중이다 라는 표현은 똑같네. 네. 그럼 너는 먹는 중이다가 뭐니? 네. 그럼 그들이 먹는 중이다는 뭘까? 네. 어, 뭐라고? 네.
They are eat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오케이, 그럼 그들은 먹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 Are they eating? 할 거고. 그럼 그들은 먹는 중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지 하면 될까? 뭐라고? They're not eating. They're not eating. 오케이, 그럼 그들은 아침 식사를 먹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에 혹시 이거랑 똑같아요? 달라? 똑같아요. 어? 그러면 그는 아침 식사를 먹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지금? Are they eating? 뭐라고? Are they eating? Are they eating? Breakfast? Breakfast? 라고 묻겠지. Are they eating breakfast?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 먹고 있는 중이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그들은 먹는 중이다. 네가 안 해봤냐? 응? 그들은 먹는 중이다. 누가 다를 영어는 붙여놔야 된대. 어, 누가 그들은 뭐 한다? 먹는 중이다. 그럼 여기에 그들은 먹는 중이다. 여기 있겠네. They are eating it. 만약에 먹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No, they are. 자, 그들은 먹는 중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그들은 먹는 중이다 라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겠냐? No. 그러면 그들이 먹는 중이 아니다가 뭘 것 같아? They are not eating it. 재우야, 너 그동안 해설 숙제 너무 대충 했구나. 응? 됐다. 선생님 어떤 방법을 좀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 그치? 뭐 해설만 모아서 한번 점검을 할까? 이게 85였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85 해설. 다음엔 77 해설을 공부해오세요. 알겠습니까? 77 해설 다시 공부해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85 해설은 통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Okay.